지난 태풍 콩레이로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농어촌 공사가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농민들은 배수펌프장이 제때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아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불어닥친 지난 6일 149mm의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양상추 비닐하우스입니다. 12일이 지나면서 물은 모두 빠졌지만 곳곳에 양상추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양상추도 뿌리가 상했습니다. 55헥타르에 이르는 광양의 양상추 재배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한번 물에 잠긴 상추는 거의 출하율이 한 90% 이상은 떨어집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뭐 성장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가 배수 펌프장을 제때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지 3시간 뒤에야 배수 펌프장이 작동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주를 못해서 현재 생물은 이렇게 다 살아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양상추 전문가를 이렇게 이제 와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정되더라도 농민들이 받는 보상금은 비닐하우스 한 동당 고작 10에서 20만 원.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의 자연재해 보상이 아니라 인재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하할 때 금액을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수 펌프장을 가동을 안 해서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에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애써 키운 작물을 망친 데다 보상마저 처첩산중에 빠지면서 농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